아빠 꽂아 이렇게 벗길 수 있다. 아 귀여워. 토끼.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하얀 설렘 우여파되니 비키야. 어 백설아 우리 오늘 발표 날이다. 그러니까 나 두근두근 떨려. 두근두근? 두근두근 트리 밑에. 아! 야 우리 그냥 발표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자. 어떡해? 너 몰래 또 뒤에서 쳐달라 그럴 거지? 아니야 아니야 나 연습 많이 했어. 몰래 할 필요 없어.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럼 뭔데? 무대 위에서 연주할 때 미션을 하는 거야. 미션? 야 이 중에 하나 뽑아봐. 뽑아? 뭔데? 뭐 들었는데? 또 여기에 막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뭐야? 피아노 치다가 이마 때리기? 너 연주 중에 이마 탁 쳐야 된다. 맞박이처럼. 연주하다 말고 다닥. 근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거야? 피아노 잘 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퍼벅해야지. 연주를 잠깐 멈춰야지 뭐. 혼날 것 같은데. 아 왜 재밌잖아. 연말이라서 안 혼내실 거야. 그리고 너 잘 치니까 자연스럽게 해봐. 자연스럽게 탁. 미션 완료. 너도 뽑아봐. 너도 뽑아봐. 하, 나는 뭐 나올지. 한번 뽑겠습니다. 후. 두두두둥. 어 연주 중에 콧물 그리기. 아 어 뭐야. 연주 중에 콧물 어떻게 그려. 자기가 넘어갔다. 콧물 와 잘 그릴 수 있을까? 여기다 묻힌 다음에 에 이렇게. 너무 웃겨. 콧물 그리. 아 너무 웃기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아직 뽑기 많이 남았는데. 오늘 또 누가 발표하지? 박세인? 아 박세인 고고! 야 박세인 야. 응? 뭐야? 야 이거 뽑기 해봐. 이거 재밌다. 해봐 너도. 뭔데? 인사 대신 절하기? 이게 뭐야? 와 너 절해야 된다. 너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 대신 절해야 된다. 키키키키오 미키. 뭐라고? 가장 예의 없는 나한테 절을 시키다니 너만 망이냐고? 너 인사 대신 절해야 되는 게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뭐가 웃겨? 나 안 할 거야? 너 인사 대신 절 안 하면 행운의 편지가 너한테 맨날 와가지고 하루에 300장씩 편지 써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도 빵점 맞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사람 기록 찐대. 뭐라고? 진짜 누가 그걸 믿을 줄 알고? 키키키키오 미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아우 오셨어. 밖이 많이 춥죠? 안녕하세요. 우리 설아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무슨 다 우리 딸들인데. 아우. 어 우리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어 우리 엄마도 왔네. 엄마. 뭐야 저를 해봐라. 깨림직하잖아. 행운의 편지 받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러다 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그래도 너는 절하는 거잖아. 나는 콧물 그려야 돼. 나는 이마 쳐야 돼. 피아노 치다 갑자기 이마를 툭 쳐야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어려워. 절이 낫지. 정말 이상한 게임을 해서 원. 편지 365장 쓰고 싶지 않아. 나도 내년에 빵점 맞으면 나 진짜 엄마한테 엄청 혼나. 정말 짜증나잖아? 왜 저를 뽑아가지고 진짜. 먼저 이곳에 와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피아노 학원의 자랑 피아노 천재 백설아 양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와, 설아 부럽다. 자연스러웠어. 잘했죠? 역시 피아노 천재답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오마이비키의 신곡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비키 양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미션 연주해 하기 대성공!